아니 근데 누나 너무 지금 도로 가운데서 만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왜냐면 트램을 타려면 이렇게 도로 가운데서 타야 돼. 원래 이게 트램역이거든. 아 이거 트램 타고 갈 거예요? 네. 아 트램. 아 트램은 가장자리가 아니라 가운데에 역이 있거든요. 아. 어디 오늘 컨셉 뭡니까? 오늘 컨셉은 노포. 오래된 식당. 야, 오래된 식당. 홍콩 노포. 오래된 식당. 우리 강청아와 함께하는 노포 맛술랭 가이드 출발! 그리고 날씨 딱 좋아서 트램 타기 좋아. 감성 여행이네. 여행하기 딱 좋네. 딱 좋아. 아 근데 트램 진짜 추천입니다. 강추입니다. 강추. 여유 진짜 싸요. 네. 그래서 성인의 밥이라고 하죠. 네, 감성 있어. 진짜 텐션이 바짝 오릅니다. 다 보이니까 좋다. 위팅에 앉아서. 홍콩 트램이 홍콩 사람 이렇게 거의 정말 정중앙을 딱 지나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서나 타셔도 좋을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우리 다음에 내릴 거야. 아 다음에? 이제 맛있는 거 진짜 먹으러 가자. 배고프겠다. 아 너무 좋소. 첫끼 가시죠. 와우. 오, 어디 가는 거죠? 저 빌딩 숲 사이에. 네, 느낌 있죠 여기. 저봐 저 칼 봐. 귀인이네 여기. 와 이거 진짜 또 생각난다. 여기 진짜 맛있죠. 미슐랭 가이드. 와 귀인이네요 여기. 어때 여기 약간 뭔가 내공이 느껴지지 않아? 장난 아니지. 밖에서부터 비주얼이 장난이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비주얼. 그리고 음식들 반짝거리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가는 있잖아. 사람들이 입술이 다 아, 이미 기름기가 묻어있어. 아니 근데 이게 뭡니까? 냄새도 너무 좋아요. 여기가 한 300년 된 집인데 이게 30년이 아니라 300년이야. 300년? 300년? 와. 300년! 들어보셨어요, 300년? 우와. 저희가 4대째 하고 있는 건데 청나라. 우리가 역사책에서만 보던 역사책에서보다. 우와, 역시. 줄 서서 먹네? 그죠? 네, 엄청납니다, 웨이팅이. 빨리 가야 돼요. 차슈라고 들어봤죠? 아, 차슈 알죠? 차슈 알지? 네. 차슈도 있고, 여기는 거위고기도 있고, 정확히 오리고기도 있고.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리네이트 된 돼지고기를 잘 구운 거지. 아. 홍콩 사람들이 정말 즐겨 먹는 요리가 바비큐 요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중에서도 홍콩식 바비큐를 저희가 좀 차슈라고 하는데 맛집은 차슈를 시켜보면 알아요. 그 집이 만약에 차슈를 딱 먹어봤을 때 맛있어. 네. 그럼 다른 요리들도 다 맛있어. 맛있을 확률이 높다. 네. 꿀팁이에요, 꿀팁. 현지 꿀팁. 이거 추천해주세요. 내가 맛있는 걸로 딱 주문해줄게. 이거 서클링 픽이라고 이렇게 겉에는 바삭 크리스피하게 굽는 거야. 바삭바삭하게. 겉바삭죠? 그거랑 밥이랑 요거 하나 시키고 무조건 무조건 근데 여기 이제 마리네이트 된 그 차슈랑 그 다음에 구수가 거위지 그것도 하나 시키자. 거위랑 돼지랑요? 거위요? 거위. 여기가 거위랑 오리를 되게 많이 먹어. 우리나라는 닭의 민족이잖아. 닭 엄청 치킨 많이 먹지. 여기는 거위랑 오리도 많이 먹고 거위알, 오리알도 되게 많이 써. 맛있겠다 거기가. 우와. 아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저 맛깔나게 보이잖아요. 와, 그 와. 이상입니다. 이게 거위? 이게 거위랑 고수? 이게 차슈야. 진짜 맛있겠다. 껍데기 봐봐. 얘가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들어. 아 그래요? 얼마나 맛있어. 그 돼지 껍데기. 그 껍데기 맛있어요. 껍데기 진짜 맛있어. 바삭바삭하니까. 이거랑 찍어 먹으면 될 것 같아. 와 이거 빛깔 봐. 얘가 보통 놈이 아니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 좀 일단 먹어볼게요. 야 무슨 과자에다 고기 싸 먹는 것 같아. 어쩜 이렇게 맛있어? 그리고 이 안에 여기 이 기름층이 이게 부드러운 거면서 너무 맛있지. 들어가요. 와, 누룽지 씹는 것 같죠?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지금 저것만 계속 먹죠? 맛 좀 설명해 주세요. 아,
맛이 어땠어요? 어떤 맛인지 자세히. 서클링 피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와 진짜 이거 악귀 들리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끼로 안 끝나요. 저 진짜로 저거를 그냥 먹는 것도 물론 맛있지만 우리 한국 스타일 약간 밥에다 올려가지고 반찬처럼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야, 근데 이거 입에 넣기가 좀 그런데. 그 밥에다가 그 고기를 싸 먹는다고 제가 좀 표현하겠습니다. 싸서 먹으면은 극락입니다. 극락. 너무 맛있어요. 우와. 그래서 사실 말이 없는 거 보면은 정말 맛있는 거야. 아, 나 차슈 너무 기대돼. 아우 맛있겠다. 오 여기 잘하네. 이 집 잘한다. 너무 맛있다. 해외 갖고 씹자마자 알았어요. 아 여기 맛집이다. 맛있다. 근데 차슈는 원래 또 잘하니까 내가 거위를 좀 볼게. 네. 너무 맛있다. 이거 냄새 잡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양념이 쏙쏙 잘 배가지고 이상한 잡내 하나도 없이 너무 맛있어. 맞아 맞아. 이런 거 먹고 싶다. 진짜 이렇게 생기는. 와. 차슈. 너무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다. 여기 잘해. 약간 만족스럽네. 재성 씨가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맛집은 한 끗 차이인데 찾기 힘들거든요. 간만에 약간 맛집 찾은 느낌입니다. 약간 홍콩에 좋은 데가 이렇게 오래된 데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찾으러 가자. 야, 홍콩 로퍼 무섭다. 아니, 재성 씨가 입에 계속 가득 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입안 다시 가득 있어요. 말할 때 계속 먹으면서 중간에 한 두세 번 정신 났습니다. 약간 근데 우리 다음 대로 넘어갈 때 뭔가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자! 아니요, 없어도 돼요. 그냥 가시죠 하면 돼요. 뭔가 사인해보자. 가자! 네? 네? 해보고 싶어요? 하나, 둘, 셋! 가자! 그냥 가시죠. 가자! 그냥 가시죠. 그냥 가시죠. 그런 거 하지. 가자. 일어나세요. 가자. 너무하다. 냉정하네. 왜 여기로 왔습니까? 여기 선착장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배 타고 저 스타페리 지금 보이잖아. 네, 네, 네. 저거 타면은 구룡으로 넘어가는 거야. 저희는 지금 홍콩 섬에 있고요. 저희가 구룡으로 넘어가려고 저 스타페리를 타려고 있어요. 페리 타는 거구나. 이 초록색 하얀색 저 스타페리가 홍콩의 또 상징이죠. 우리 뭐 먹으러 구룡에 뭐 있습니까? 구룡에 또 기대해. 안 가르쳐줘요? 뭔지? 안 가르쳐줘. 가서 깜짝 놀라게. 아 역시 이 맛이지. 1층에 탈 수도 있고 2층에 탈 수 있는데 저희는 2층으로 탔어요. 와 이거 쫙 나온다. 야, 야 뷰가 이렇게 쫙. 아 좋다. 너무 예뻐. 아 또 가봐야 되겠다. 너무 좋다. 저기 배 안 타면은 못 보는 거. 근데 나도 맨날 그냥 네. 재민이 학교랑 집이랑 학원만 왔다 갔다 하다가 재성 씨 와서 이렇게 나오니까 좀 힐링이다. 오랜만에. 배를 타고 보니까 뷰가 계속 시시각각 바뀌네. 너무 좋네. 근데 되게 짧게 끝나요. 이거 금방 가 바로 직선이잖아.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왔는데요. 네, 다 왔어요. 벌써 조금, 보이잖아요. 조금 아쉽다. 가자. 출발. 와, 사람 대박을 받았네. 와 뭐예요? 삼수이포. 여기가 삼수이포인데 네. 삼수이포 얘기 들어봤어? 아니요. 여기 우리가 구룡으로 넘어왔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좀 힙지로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 아 그럼 여기도 약간 노포들 다 모여 있고. 노포들 다 모여 있고 여기에 천가게도 있고 여기 전자상가 같은 것도 있고 진짜 약간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곳이라고 할까? 그래서 여기 노포들 있으니까 기대하고 자 네. 거의 다 왔어요.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야. 바로 여기. 바로 여기. 여기 두 개가 같은 집이야. 사람들 줄 서네. 여기 뭐가 많은데, 종류가. 진짜 옛날 오래된 거 느낌 오지? 주력이 뭐야? 여기 닭발도 있고 족발도 있고. 일단 주문해서 내가 보여줄게. 두부도 있고. 따라와봐. 두부? 두부인가요? 콩으로 만든 모든 게 다 여기 있어요. 두유도 있고. 아, 저 두부는 선수하는데. 나 이런 팀성이 너무 좋아. 길거리에 앉아서 먹는 거.
특히 외국 나가서 되게 재밌죠. 여기 뭐 먹으러 온 줄 알아?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릇으로 뭐 떠먹고 있는데? 약간 푸딩처럼 보이잖아. 식사랑 그런 거 아니었어요? 국물 떠먹... 뭔지 알아? 뭐야? 두부야. 두부 푸딩이야. 두부예요? 두부 푸딩이요? 푸딩? 응? 두부 푸딩? 순두부처럼 나? 이게 생긴 지가 한 64년 됐는데 사람들이 되게 가난해서 디저트를 먹고 싶은데 못 먹을 때 그거를 푸딩처럼 두부로 만들었대. 하인. 너무 먹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두부 너무 좋아. Yeah. And then this one too. Excuse me. 바로 하시네. 저는 빨리 말해야 돼. 내가 너무 천천히 얘기했어. 근데 1초도 안 됐거든요. 매몰차게 돌아서. 빨리 빨리.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저 편집한 거 아니라 진짜 실제 속도입니다. 진짜요? 네. 저렇게 빨리 나와요. 이거는 이거 간장은 안 뿌려 먹는 거고 이런 거 아실 거. 진짜 부딩 같다. 이거 뿌리는 거예요? 너무 달면 또 안 좋아하는데. 내가 덩그마. 이거 뿌리는 거예요? 내가 먹을 만큼 뿌리면 돼. 네. 원래 차가운 거랑 그 뜨거운 거 두부 푸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탕 뿌리신 거예요? 홍콩이 되게 특이한 게 설탕을 여기서 뿌려 먹고 또 다른 두부 푸딩집도 많거든요. 거기는 약간 설탕 시럽 같은 것도 많이 팔아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그 오렌지 빛나는 그 사탕수수 설탕을 뿌려 먹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먹어봐. 느낌이 어떨까? 나 진짜 뜨거운 거 먼저 먹어봐. 일단 먼저 한번. 어떤 맛일까? 무슨 맛이지? 맛이 꼼꼼하다. 너무 맛있어. 나 이거 좋아해. 정말 고소하고 속이 쫙 풀리는 느낌. 너무 맛있지? 왠지 간장 좀 뿌려야 될 것 같은데. 그치, 되게 민트할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엄청 맛있어. 맛있어 보이는데. 진짜 맛있어. 단 것도 한 모금. 이거야? 무조건 무조건 뿌려 먹어야 돼. 알았어, 해봐. 나 원래 안 뿌려 먹는데. 아이들이 살랑살랑 된 거 먹으면 전 진짜 강추입니다. 좀 건강한 간식 같아. 우리 애들 잘 먹겠다. 괜찮지? 이번에. 맛있죠? 저 설탕 뿌려 먹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저걸 뿌려서 먹으면 입에서 진짜 그 입 안에 빈 공간을 막 두부가 막 계속 들어가가지고 막 메꿔가지고 크리미하게 막 이렇게 막 메꿔가지고 가득 차는데 그 풍미가 와 너무 맛있어. 기분 좋은 달달함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거 뭐야 대체? 저 달콤한 두부를 상상 못했는데 꽤 잘 어울리네. 진짜 보자. 맛있다. 우리 진짜 잘 먹었다. 이날 진짜 맛있었어요. 설탕 계속 뿌려야죠. 저 집 설탕 우리가 바닥내고 왔어요. 두부 원래 건강한데 설탕 이렇게 뿌리면 그렇게. 근데 저거 한 번 뿌리면 못 멈춰요. 와 이거 달콤한 두부가 이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네. 너무 맛있다. 다 먹었네. 근데 혹시 옆에 전같이 생긴 음식이 뭐예요? 전이에요. 전이에요? 두부전. 두부전. 두부전? 그것과 또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가 엄청 먹었지롱요. 요거 요 친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땡큐. 이거. 오케이. 디스 원. 땡큐. 땡큐. 옆에 아저씨들이 우리가 거기에 소스 안 뿌려 먹으니까 막 뿌려주고 갔잖아. 맞아. 가르쳐줘. 가르쳐줘. 빨리 뿌리라고. 홍콩 진짜 신기한 동네야. 츤데레. 츤데레 사람들의 그래, 동네야. 이게 진짜 궁금해. 너무 맛있는데? 여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왜 두부에서 고기 맛이 나? 맛있어. 그때 튀김옷이랑 이 소스가 와 이거 우리나라에 없는 맛인데? 너무 맛있다 여기. 재성 씨랑 같이 와서 맛있나 봐. 좋으신 말씀을 또 좋은 사람과 좋은 음식. 우리 서로 덕담 잘했다. 근데 억지로 한 것 같았어요 사실. 대본에 써 있는 것처럼. 두 분이 제가 볼 때 안 드신 게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저희 두유도 맛있거든요. 그거 못 먹었어요. 이게 한국에서 먹는 두유 맛이랑 달라요. 먹으면
담백해요. 너무 담백하고 달지 않고 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입니다. 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얼음에 팔아요. 네, 맞아요. 페트병으로 재워져 있어가지고 에이 이거 그냥 우리나라에서 파는 콩국수 콩물이겠거니 하고 아니요 전혀 달라요. 맛이 전혀 달라요. 살. 아 아깝네. 아 잘 됐어요. 다음번에 다 같이 가실 때 그래. 그냥 먹는 걸로. 다음번에 같이 가요. 어 가자. 가시죠. 여긴 뭐 어디예요? 어 이제 밥 먹으러 온 거야. 여기요? 거리에서 하는 거 있잖아. 길거리에서? 어, 이게 주방이야. 장난 아니지? 불소리 들려? 근데 왜 저기도 애문생이 저 집 가게가 여기인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같은 가게야. 진짜? 이 동네 한 층을 여기에서 다 먹었어요. 한 거리를 지금 애문생이 썰었어. 야, 이거 맛집 느낌. 어, 저기 앉자. 여기. 어, 여기 괜찮네. 여기네. 여기 자리 괜찮네. 뭐, 한글 봐. 어? 메뉴에 한글 있잖아.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많이 오는구나, 여기. 많이 와, 사랑해. 여기 엄청 맛집이구나. 우리 아마 백 사장님이 여기 오셨을 거야. 이거 많이 생각해. 아, 니꺼. 야, 니꺼. 정, 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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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꺼, 니꺼, 니꺼. 아, 그리고 또 먹어. 근데 여기가 다이파이동이라고. 네. 우리나라 포장마차 같은 건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내 포장마차 느낌이지. 이게 2차 대전에 이제 홍콩의 많은 공무원들이 전쟁 중에 순직을 하면서 정부에서 이 공무원 가족들의 생계를 좀 위해서 영업 허가증을 따로 내줘서 여기서 영업을 해라라고 이제 허가를 해준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노점에서 식당을 운영하도록 한 게 다이파이동의 시초라고 하는데 홍콩의 대중 음식점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 오는 거 같아. 우리 거 같아. 우리 거 같아. 우리 거 하나 있어. 우리 거라. 우리 거 하나 있어. 벌써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여기 엄청 빨리 와. 주문 하자마자 와요. 대박이다 이거. 와, 신났다. 아 식당 맛있게 하십시오. 먹어봅시다. 네, 이 집 실력 좀 보겠습니다. 실력 좀 봅시다. 네. 오, 맛있어. 맛있어요? 오, 이 집 잘해. 바지락 볶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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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라 그래야 되네. 간장을 졸인 듯한 느낌? 네. 노란 소스 맛의 느낌이에요. 달큰한, 어. 아, 달큰한, 달짝지근하면서 얼큰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맛있어요. 야, 이거 저게 식감이랑 너무 맛있어. 소스랑 이 배어있는 거 무엇? 이게 진짜 짭조름하면서 정말 맛있다. 이거 짭조름하고 되게 맛있네요. 이거 봐. 어 소고기 감자 왔어. 오 나왔다. 감자? 나왔어. 감자? 오 예예예예 예 악기 악기 음식 감자. 우리 너무 먹었어 지금. 감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없을 수가 없어 이거. 오 또 나왔어. 와 땡큐. 어. 어머 이거 진짜 맛있네요. 야, 감자 맛있어. 야 소리 났어 죄송해요 재성씨 너무 맛있어. 야 이거 진짜 어쩜 이렇게 간 조절을 너무 맛있어. 이거 내가 딱 좋아하는 감자 맛이야. 아이 뭐 고기하고 감자 볶음은 맛있죠. 그렇죠. 거기서 이 양념 따로. 그러니까 아, 끝났다. 틀려요? 어떻게 저, 달라요? 저 귀신 들리는 음식 저. 야. 저 귀신 들려 귀신. 왜? 진짜로 저 감자가 원래 고기가 옆에 있었잖아요. 네. 고기가 감자를 못 이깁니다. 아, 진짜 고기가 들러리야. 아. 어떤 맛이지? 진짜 맛있어. 어떤 맛이지? 이게 안은 포슬포슬한데 겉에는 바삭해. 아. 그런데 그게 짭짤하면서 약간 단맛이 나면서 거기 안에 소고기 맛까지 그게 걔가 빨아들였어요. 먹는 순간 아 바로. 그 맛이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너무. 감자 너무 맛있어. 얘는 진짜 누나 못생겨서 억울한 거야. 얘는 진짜 생긴 게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이 맛에 비해서 야 진짜 맛있다. 근데 비주얼 진짜 그냥 그냥 그런 거 같은데? 아니 그 저 사람들 더 화려하게 꾸몄어야지 저 정도 마시면 아 진짜 아 뭐야 와 감자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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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쳤어 다쳤어 들어온 지 30분 만에 누나 주변 다 찼어요. 와 사람들 진짜 빨리 들어오네요.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와요. 사람 진짜 많다. 그치게 맛있잖아. 사람들이 진짜 끊임없이 들어온다. 원래 홍콩 사람들이 저녁을 되게 늦게 먹어.
원래 이때 가잖아? 그럼 원래 식당이 다 텅 비어 있어야 돼. 근데 벌써 지금부터 오픈런 같은 건가? 어. 자리 없을까 봐. 아. 새우. 새우 진짜 맛있겠다. 어, 저 새우는요. 겉이 바삭해서 그냥 껍질째 먹어도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불맛 나게 볶아내가지고 그냥 꼬리만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먹으면 돼요. 저게 이제 마늘이랑 존나 왔다. 이제 저는 새우 들어갑니다. 우와, 이거 하나. 맛있다. 오늘 그러고 보면 하나도 실패를 안 했네. 오늘 다 성공했어. 다 성공이네요.